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회기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예, 본회의 끝물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지역은 음성군 일성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정책복지위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복지위원회는 이제 도의회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위원회고요. 충북도의 전체적인 정책, 그리고 기획, 또 예산, 또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책을 예. 맡고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전체 이제 예산도 도 예산의 40%를 저희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장께서는 이제 재선 위원이시죠. 예, 예. 예. 정책복지위원장 이번에 되셨고. 자, 12대 도의회는 이제 뭐 전 지방선거와 달리 예, 예, 완전 이제 좀 역전된 상황이죠. 예, 여대야소 상황인데, 예. 그만큼 또 우리 위원장님의 네. 책임도 막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5명 중에 도의원 중에 약 3분의 2가 이제 초선 의원님이세요.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3분의 1 정도,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재선, 3선 의원으로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전체 이제 국힘 의원들이 28분 계시고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명 중에서 대표로 해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희는 뭐 사실은 뭐 당을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또 올바른 의정 활동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저희는 뭐 올곧게 도민들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와는 네. 달리 그렇죠. 우리 네. 지방을 위해서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충북 도민을 위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충북 도민의 정책, 예, 예, 예. 어떤 정치든 간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예. 그 위원장님 이력 가운데 특이한 점을 좀 살펴보니까 귀농한 농민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농민운동을 또 열심히 했다는 점. 예. 우리 위원장님의 좀 경력을 예.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고려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군사정권 시대 80년대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온 사회적인 화두가 어떻게 군사정권을 내서 민주정부로 만들 것인가, 그런 그 사회적인 민주화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였고요. 저희는 거기 가장 이렇게 피크 때 있던 6월항쟁 세대입니다. 그래서 6월항쟁을 보면서 겪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제가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 저를 가장 필요한 곳이 뭘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어떤 뭐 취직 잘하고 뭐 출세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지 않았고, 다만, 우리 이제 농촌 지역, 농촌 지역이 이제 가장 이렇게 이제 수익 개방으로 급속하게 어려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네. 80년도 중반기가. 그렇죠. 그래서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집이 고향이니까 고향이 네. 음성이니까 음성에서 어떻게 우리 고향을 지키는 일이 가장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89년도에 뭐 귀농이라기보다는 이제 고향 집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돼서 쭉 이렇게 농민운동 또 우리 지역을 지키는 이제 환경운동 뭐 이제 그런 거를 쭉 하다가 어떤 우리 주민들의 권위에 의해서 14년도에 군의회로 그때 당시는 이제 무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군의회 4년을 마쳤고 4년 마치고 나서는 18년도에는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재선 도의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학 시절을 굉장히 뜻있게 보내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리고 또 어려운 시절이었죠. 네. 예,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오늘 어쨌든 민주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의 현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 충북 연구원장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인사 청문회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앞으로의 남은 청문회 일정 또 다른 청문회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어쨌든 먼저 우리 이번 청문회는 오늘 28일 저희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네네. 충북 연구원장이고 후보자는 그 황인성 후보자였습니다. 네. 이 황인성 후보자의 이력은 주로 이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해오셨고 그 주 거주지는 이제 서울이었었고요. 네네. 사실 이제 충북하고의 인연이나 연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이렇게 뛰어난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충북 연구원장은 충북의 싱크탱크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부분부터 해서 사회, 문화, 교육, 농촌, 지역, 환경 뭐 온갖 부분에 다 그렇죠. 전체 부분에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도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밑바탕을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후보자에게 주문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서울하고 우리 충북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경제 부문은 후보자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이런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이 어쨌든 그런 그 네트워크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노력을 해서 충북 지역에 정말 필요한 목소리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연구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많이 했고 사실은 또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도 내에서 지역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분이 연구원장을 맡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은 사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달을 했고 본인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약점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뭐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됐고 조만간에 이제 지사님이 임명하게 되면 연구원장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른 청문회 일정은 저희가 도에서 이제 네 개 기관을 청문회를 합니다. 네. 충북 테크노파크 있고 충북 개발공사 있고 네. 충북 연구원장은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지난 8월 달에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청문 절차는 다 거쳐서 앞으로는 따로 일정은 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영환 도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네. 크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준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우리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김영환 후보님께서 네 가지 현금성 공약을 약속을 네, 하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출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천만 원의 일시 출산 수당을 일시불로 주겠다라는 네, 네, 네. 것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양육 수당을 100만 원씩 네, 주겠다라고 네. 하는 것 그리고 충북 도내 65세 이상 31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그 어버이날에 30만 원의 효도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네. 했고 농민수당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지사님은 이제 당선이 되신 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7월 1일 취임하시고 7월 4일 월요일 첫 출근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네. 기자실에 10시에 오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들 놀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그 대부분의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 복지 관련 공약은 저희 소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실제로 그 네 가지 공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사님이 책임지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만일에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뭐 지사님께서는 이제 일부 사과는 좀 하셨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제 현재 이제 예산 상황 때문에 충분히 다 못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대신에 그러면 좀 기간을 늦춰서 4년 임기 마지막까지 애초에 약속한 금액들은 도민들하고 약속하고 도민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4년 말에는 다 이행을 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제 지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뭐 도에서 예산 상황을 봐줘서 전체적으로 뭐 발표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대단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을 4년 내내 반드시 이행할 수 있게 좀 촉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어떤 이제 복지 공약에 사실 청년들이 네. 좀 실망감을 그렇죠. 주지 못하고 예, 있는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렵다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네. 어떤 뭐 사실 미안하게 됐다에 예, 대한 예, 사과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네, 네, 얘기가 네. 좀 사실 도민들의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네. 위원장님께서 그걸 참 지적을 잘하신 것 같다라는 그 네.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도의회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진위에서 복지정책위원회. 예, 정책복지. 정책복지위원회. 예. 예, 역할도 중요할 텐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대한 특별법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충주호 예. 청풍호가 있을 것이고 대청호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요한 그 이제 상소원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충청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쨌든 자산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의 정당한 대우는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상소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못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막대한 그 식수원 상소원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서 그 물을 쓰는 것은 좀 충분하지 못해요. 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이제 상당히 그렇죠. 돈을 세척하는 물이 네, 많이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업 용수를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좀 어렵죠.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 유치하는데도 네,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11대 때 이제 저는 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있어가지고 이 공업용수에 대해서 잘 알고 네. 있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관련 업체를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공업용수가 있느냐. 공업용수가 또 그게 당장 되는 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수를 매설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이 공업용수에 대한 이 저희가 이제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가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특별한 대책들도 많이 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사실상은 이게 물싸움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사람 먹는 물뿐만 아니라 경제에 물이 돌아가야지 네.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물싸움 뭐 심하면 뭐 전쟁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이 충분한 어쨌든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의 권리로서 주장을 해야 되는 측면은 특별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이제 그 이제 회기 전 회기 아니 그 이제 얼마 전에 일정에서 네네. 저희가 정책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받아오는 충북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건의안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좀 알고 예.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많은 어떤 네. 그 희생을 감수했다는 걸 좀 알아서 예. 예. 좀 다방면의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여파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사실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또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단체 역시 후원금 역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충북의 현실은 어떤지요? 일단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 저희 이제 충북 상황을 보면 매년 33%, 35%, 37%. 그래서 그 절대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의 증가하는 거에 만큼 이제 비율은 뭐 35%에 37%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그 어쨌든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 절대액은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그 몇몇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에 네네.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축소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있죠.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을 청소를 하신다든지 예, 예. 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의 손길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데 가서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봉사성으로도 네, 하고 있는 예. 이제 그러한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27만 원씩 어르신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계속 더 늘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건 노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 측면을 넘어서 어쨌든 사회복지, 노인 복지, 예. 복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6만 개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좀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만큼 월 27만 원의 어쨌든 수입은 사실은 이제 그거로도 어쨌든 중요한 용돈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수 있는 부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다른 부분들은 지금 이제 말은 있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아직 좀 없어가지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의지는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예, 사회에서 예, 예. 노인들의 일자리는 그 단순히 일자리보다도 삶의 질이라든지 그렇죠. 그 복지 차원에서 예. 더 많은 중요성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생활적으로나 좀 생계가 안정되면은 사실 이제 그 자손들,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이 그렇죠. 떠안는 부담이 사실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삶의 질이 떨어질 때 그 부담은 다 젊은 세대로 오고 사회적 비용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충북만 해도 이제 그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65세의 인구 비율이 그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는 또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은 대폭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쨌든 노인 관련한 사업들 말씀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노인 일자리 사업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노인 돌봄 이제 맞춤형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서비스 뭐 이제 이제 그런 것 하고 또 이제 재가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책복지위원장님께서 이 노인 복지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 좀 하시고 좀 더 퇴보보다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의지는 만일에 중앙 정부가 좀 퇴보한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좀 뭐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좀 그 그냥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최근 그 일부 복지재단이 어떤 불법적인 문제로 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부 재단에서는 뭐 폐쇄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그 자치단체 지원 예산을 뭐 유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고발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복지재단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수십억 많게는 뭐 1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사실 관리 감독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지재단의 우리의 혈세가 지원이 되면서 이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 이제 계속 있죠. 어쨌든 확대가 돼 가서 100% 투명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거는 있는 것은 맞는 그거는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결국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에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량이 많고 그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서 그 이제 일부 복지재단이나 이제 그 이제 사회복지 법인들이 이제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좀 그 유용하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 대상자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 엉뚱하게 뭐 기관장들한테 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용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이 사회복지 정말 종사자들께서 또 사회복지 법인이나 복지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 법인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극소수의 업체들이 뭐 이렇게 사고를 내고 이제 그러는 부분들은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복지재단의 어떤 뭐 학대라든지 임금 그렇죠. 체불 또 어떤
그 예, 예산 유용, 예, 뭐 횡령, 뭐 이런 예, 문제들은 급식비 빼먹고 네네 뭐 이런 거. 문제들은 예.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예. 하지 않는 이상 예, 이게 왜냐하면 예. 그 어떤 사회적으로 최약층을 상대로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탄압을 하고 예, 그 비리를 예. 저지르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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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하게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예, 좀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예. 담당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 시설 안에서 그래도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 네, 네. 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위해서 내부 고발 네, 네, 하는 그렇죠.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네, 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네. 정말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공헌자 그렇게 좀 대우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분위기도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에 관련해서 어떤 네. 예.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예. 법안을 좀 발의한 게 있으신지 또 활동 계획 있으신지 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음성입니다. 그래서 네네. 음성읍부터 해가지고 소위면 원남에 이제 혁신도시를 포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도시가 국가적인 계획도시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공공기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네. 공공기관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충북도의 화두인 AI 영재고 네. 영재고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김영하 지사님도 혁신 도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뭐 이제 그런 좀 이제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또 음성군에 이제 작은 공장들은 많지만 네. 내노라는 이제 대표적 대기업들 그렇죠. 그런 그 기업들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유치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의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도민들을 위한 그 사회복지 또 보건 의료 분야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어쨌든 사회복지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 의료,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한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이제 병원들 그리고 공공 의료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도민의 행복한 예. 삶을 위해서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